And it's all because of you. You've shared the vision, you grabbed the torch, you faced the mountain, you're standing tall. You weathered the storm, you paid the price, you kept on climbing through it all. Yes, we're celebrating.저는 유산화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항상 이끌어주신 스폰서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믿고 따라와주신 파트너 리더님들한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2021년에는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한 가족이 함께 늘어나면서 행복지수 또한 함께 올라갑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열정 그대로 책임감을 갖고 더욱 성장하면서 베푸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점점 늘어나는 주급수당으로 더욱 멋진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어 가장 좋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 비즈니스였는데 골드로 승급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성장의 끝이 없는 유산화 안에서 무한 성장을 꿈꾸며 더욱 비상하는 멋진 리더가 되겠습니다. 유산화를 만나 가장 좋은 것은 내 안에 장점과 강점을 가져보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뿌리내린 모죽은 매일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모죽같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유산화를 하면서 좋은 거 한 가지를 고르라면 다른 사람에게 새 삶을 선물하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보람된다는 겁니다. 이번 골드 승급을 통해서 저는 제 일에 좀 더 집중하고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뼘 더 성장하고 새로운 유산화를 만난 기분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일 모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유산화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또 확신으로 대한민국 누구나가 다 유산화를 알 수 있는 그날까지 달리겠습니다. 유산화 화이팅! 저희 원동력은 우리 집 건강과 또 더 나아가서는 저의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늘 함께하고 싶은 리더, 그리고 건강과 행복,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은 리더.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멈추지 않는 성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